그러니까 둘은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 나도 믿고 싶다. 다만 저희 와이프께서 열혈 애청자죠. 그래서 이걸 다뤄라, 보충을 해라, 오더를 내려서 강제 뭐 시청? 예전에 2000년대 후반 공전의 히트를 쳤었던 드라마 이산 주제가 같잖아요. 정조와 의빈성 씨의 사랑이 그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온 거잖아요. 학문적 관점에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료가 남아있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사료를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걸 다 통과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상을 다 깨진 않죠. 환상을 다 깨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면서 요건 로맨스고 요거는 역사 영역에 맞게 되겠구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